그 자연인 프로에 많이 나오시더니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 내가 한 거보다 혼났네. 기가 막히게 구웠죠. 산에서 이걸 많이 굽다 보니까 알겠어. 이거는 쫙 은은한 숯불에다가 오래 구워야 이게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어리굴전 묻혀놓고 간 거고. 아. 요리를 되게 잘하시네요. 부인께서. 아, 우리 집사람. 아. 그 시어머니 모시고 한 20년 살았으니까 전술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. 사 있을 때 갑자기 친구들 데리고 집에 뭐 한 7~8명 데리고 가서 뚝딱 만들어. 아,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오, 우리 마누라 좋아하겠네. 아이고,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. 아유. 냄새 맡고 왔구나. 맛있겠지. 이 사내와 직접 농사 짓고 또 자연이 내어준 먹거리 챙기면서 밥이 보약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.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에서 행복의 참맛도 배우게 됐고요. 그러고 보면 참 산에 살면서 얻은 것도 바뀐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무슨 뭐 큰 대갓집 아들은 아니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일찍 도시에 정착하셔가지고 장사를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세월은 뭐 부족한 거 없이 용돈 부족한 생각은 평생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만 해도 그때 뭐 신발도 그 끈이 없어가지고 저 뭐 옷핀으로 하고 다니고 이런데도 굉장히 그 보릿고개였는데 나는 그런 그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았어요. 고생을 안 해보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아는 세상을 살았지. 옛날 그 시절 자연인 집은 여관과 양화점을 운영할 만큼 부유했고요. 7남매 중 막내였던 자연이는 더 애지중지 자라왔죠. 부모님께 말만 하면은 돈이 술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. 그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그 아파트 공사도 하고 뭐 빌라도 짓고 그 당시 이제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수입이 꽤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업 하는 사람이 내 자본 가지고는 안 하거든. 내 자본 일부 그다음에 은행 돈 뭐 또 주변 친구들 그때 이제 투자하고 했던 돈들이 대략 한 4~5억 정도 펑크가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일도 생기고. 그쯤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자 자연인의 날개는 꺾이고 말았습니다. 평생을 부모 그늘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온 그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인생 첫 홀로서기에 도전하게 됐죠. 대한민국의 땅값 산들 여기저기 알아봤어요. 주변 시세를 알아보다가 내 자본하고 이제 맞춘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그 농가 주택을 한 채 샀어요. 그 집을 한 채 사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주민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이상 그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면서 말 그대로 농사꾼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그 배짱이처럼 인생을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. 그 바뀌는 그 흐름을 나는 굉장히 즐겼어. 그 즐기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살았는지 알았는데 그 이렇게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농사를 지면서 돈을 벌어 보니까 그 뭐야 내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라고 그럴까 큰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. 그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지금도 도시에서 그 자만심에 가득한 채로 살고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자연이는 무모한 모험일지도 모를 위대한 도전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.